안녕하세요. 복현아니의 원장 서영석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의원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침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을 쓰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은 힐자리에 있습니다. 인체는 12개 경락과 2개의 인맥, 동맥에서 14경락 총 합쳐서 그렇게 경락이 14개로 이루어져 있고 혈자리는 361혈이 되어 있습니다. 한의학을 배우고 나서 제일 어려웠던 것이 이 혈자리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참으로 어렵습니다. 혈자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증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증명은 되진 않지만 실제로 혈자리를 사용하게 되면 침을 쓰고 전혀 다른 곳에 혈자리를 사용함으로써 통증을 없어지기도 하고 통증이 증가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혈자리를 주로 사용하는 목적은 통증을 제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방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것이 진통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통증을 제어를 하게 되는데요. 한의학에 있어서는 한약도 있지만 최근에는 뭐 추나라든지 뭐 봉침이라든지 주사제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제일 기본적인 것은 1침, 2약, 3구라 해서 침과 한약과 뜸, 이 세 가지가 옛날 치료하는 방식입니다. 혈자리에 대해서 믿지 않는 한의사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증명이 되지 않고 이게 왜 났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전에도 뭐 이렇게 해서 치료를 했다고 하니까 사용은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뭐 그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왜 혈자리에 대해서 침을 쓰면 통증이 제어가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본 그런 뭐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냐하면 허리에 있는 통증을 손에 있는 이런 뭐 합곡이라든지 이런 혈자리를 사용하면 통증이 없어지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침술에 대해서 호기심이 되게 많았고 그 낫는 기전에 대해서 왜 통증이 없어지는가에 대해서 통증이 없어지는 거는 침을 쓰면 실제적으로 통증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면 통증이 제어가 된다 한다는 것은 제가 경험적으로 확신을 하지만 이것이 왜 어떠한 기전으로 통증이 제어되는가에 대해서 만약에 진통제 같은 경우에는 중추신경을 차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국소에 있는 신경을 차단하는 기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설명이 되지만 침의 구조적인 원리와 그리고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이게 통증이 없어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참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게 혈자리에 대해서 한번 혈자리에 침을 쓰는 거기 때문에 혈자리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검증된 바도 없고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뭐 한의학을 좀 처음에 접하시거나 아니면 초보 한의사분들이나 한의대생들이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은 하고 있지만 왜 혈자리에 침을 써서 통증이 제어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 나름대로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혈자리를 인체에 있는 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에 하드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스마트 키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차를 문을 열거나 할 때 버튼만 이렇게 누르면 문이 열리고,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엔진의 시동이 걸리고, 그리고 다른 조작을 하면 뭐 온도도 조절이 되고, 그리고 에어컨도 켜지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처리하는 것은 결국 차에 있는 중앙 처리 시스템이 있고, 그게 버튼으로 우리가 이걸 누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하게 되는 거죠. 컴퓨터도 저도 어느 정도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프로그램이 있으면 컴퓨터를 켜고 어떤 프로그램이 구동이 되고 나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윈도우가 켜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쪽에 그걸 처리해주는 그 컴퓨터 안에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고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체에서 이 혈자리는 그런 센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 우리 오장육부와 근골격계라든지 이런 전체 순환계라든지 호흡계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이 뇌에 있는데요. 뇌에서 우리 몸을 전체적으로 조율을 해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떤 기능적인 문제라든지 구조적인 문제가 두 가지가 올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몸에 그것을 처리를 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빈 공간이 그 센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더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피부로 꽉 차게 돼 있어 꽉 치밀하게 외부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만 이 안에는 비어 있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런 뼈와 뼈 사이에 있는 고기의 빈 공간을 혈자리라고 그렇게 지정을 하게 되는데요. 혈자리를 누가 알아내었고 인체가 뭐 360혈이 있다고 이렇게 찾아내었는지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뭐 예전에 불교라든지 명상을 오래 하시던 분들이라든지 뭐 참선을 열심히 하시던지 아니면 무술을 열심히 하시던 이런 분들이 이 호흡 수련을 하다 보면 우리 인체 몸이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 몸에서 예전에 같은 경우 동양에서는 이 물질적인 것을 구분하는 세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른 뭐 수련이라든지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체에서 어떠한 부분을 조절해 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혈자리가 있다라고 그렇게 뭐 찾아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자리를 실제적으로 뭐 지압을 하건 자극을 주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떻게 사용을 하니까 그 통증이 없어지더라. 뭐 이런 식으로 경험적으로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찾아낸 분이 뛰어난 분이 계셨겠죠. 그리고 뒤에 학자분들이 이걸 체계화했고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이유는 잘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경험적인 것들이 이렇게 데이터베이스가 쭉 이렇게 오다가 보니까 이게 굳어지게 되고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누구나가 원리는 잘 모르지만 사용을 할 수 있게 된 게 이 360혈자리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혈자리를 저는 자동 센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인체에서는 이렇게 외부하고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빈 공간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특히 이렇게 수중말단 이쪽 부분에 보면 그런 부분이 유독 많이 있는데요. 그거를 한의학에서는 오수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혈자리를 이용해서 멀리 있는 부분을 치료해서 다른 쪽의 통증을 치료한 것이 오행침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혈자리를 그렇게 인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허리에 요통이 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는 보면 여기 합곡이라는 혈자리, 그리고 이 대장경에서 동시침을 쓰면 연골이라는 혈자를 쓰게 되는데요. 요 안쪽에, 피부 안쪽에 보면 그런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공간을 자극을, 그러니까 빈, 이 피부 안에 빈 공간이, 피부 안에 요런 빈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침을 요렇게 넣어서, 침을 넣어서 이 빈 공간에 있는 막을 처리를 하고 되면 우리 뇌에 어떤 자극을 주게 되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 통증을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원리가 중추신경과 지질신경을 사지로 하는 중간의 부분에 있어서 중추신경에서 차단을 하는 건지, 먼 거리에 있는 신경을 차단을 하는 건지는 정확하게는 알려진 바는 없고요. 그런데 이런 빈 공간을 어찌됐건 처리를 하게 되면 통증이 제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자동차에 내가 차 문을 열려면 버튼을 누르면 차 문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요즘 스마트키에서 엔진이, 시동이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체에 있어서 그런 전기적 신호로 전체적으로 돌기는 도는데요. 그게 혈액순환계가 있고 신경계가 있는데, 그런 신경계 쪽에서 주로 전기적인 신호로 우리 몸에 왔다 갔다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우리 몸에 만약에 요런 이 부분에서 혈자리에 그 다른 허리의 요통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 인체에 틀무시 다른 곳에 비어있는 공간, 그런 자동 센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극을 줄수 있는 방법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뾰족한 걸로 해서 그 안쪽으로 자극을 주고 해결을 하니까 통증이 없어진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구침이라고 해서 침이 9가지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도 구침이라고 해서 종기라든지 옛날엔 그런 게 많이 있었겠지 않겠습니까? 뭐 부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메스처럼 째고 뭐 고름을 터뜨리고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짧은 호침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구침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짧은 침, 옛날엔 갈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주로 뭐 녹슬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인체에 자극을 최대한 적게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침술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 센서가, 뭐 쉽게 말해서 허리가 아플 때는 우리 인체에는, 여기 보면 합곡이라는 자리와 연골이라는 자리, 여기에 놓으면 허리 통증이 없어진다 라는 경험적으로 알지만, 이거를 설명을 하고 그 혈자리를 어떻게 찾고 어떻게 혈자리에 자극을 줄 것인가, 그런 부분이 예전부터 해서 많은 현대적 기술이 발전되면서 현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 키를 이렇게 눌렀을 때 시동이, 그러니까 차문이 열리고 꺼지고 하듯이 우리 몸에 이런 자동 센서가 제가 생각하는 혈자리의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 그 빈 혈자리, 이 혈자리라는 자체가 구명 혈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런 빈 공간에 침을 넣어서 그런 이렇게 빈 공간을 이렇게 다시 없애주게 되면 뇌에 자극을 줘서 다른 부분의 통증을 제어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식으로 저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어렵죠? 그리고 뭐 이걸 가지고 뭐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리고 침을 안 믿으시는 분도 되게 많고요. 그렇지만 뭐 저는 경험적으로 한 20년 정도 이렇게 다양한 침부터 쓰고 이렇게 경험을 해본 결과, 확실히 이러한 혈자리를 사용해서 통증을 제어하는 방법에 일정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왜 낫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정확한 기전은 뭐 뇌의 그런 시냅스라든지 뭐 그런 신경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밝혀진 바가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하시겠죠. 그리고 fMRI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침자리, 혈자리를 자극을 주게 되면 뇌의 다양한 부분이 확실히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봉효 교수님, 대구한의대에 있는 이봉효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침혈자리를 통해서 이렇게 금연 그리고 중독에 대한 그런 연구를 하시면서 혈자리를 통해서 뇌에 어떤 식으로 기전이 풀리는가에 대해서 연구한 것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혈자리를 어찌됐건 자극을 주면 뇌에서 반응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해서 반응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과학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어찌됐건 인체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오장육부가 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완전한 몸을 이루었을 때는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느냐, 그리고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자가적으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균형 있는 몸을 만들어서 통증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도달하려고 인체가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이 그런 자동 센서처럼 이 혈자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혈자리를 자동 센서처럼 침으로써 어떤 버튼을 누르듯이 지점 지점에 혈자리를 사용해서 통증을 제어하는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통증이 즉각적으로 없어지는 경험도 되게 많이 했지만 자세하게 왜 혈자리를 침으로 사용했을 때 통증이 없어지는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외람되지만 지식이 짧고 공부도 짧지만 제가 생각하는 혈자리에 대해서 한번 침을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혈자 인체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좀 더 나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